등심. 자. 자, 이렇게 보니까 얼핏 홍어인지 모르겠죠. 홍어 몸통 쪽 살인데, 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특별한 게스트분들 모셨습니다. 아, 네. 아, 이제 뭐 금방 40만을 바라보는 저 유튜버, 네, 면상들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인사 말고 안녕하세요, 그거. 안녕하세요, 면상들입니다. 사사사. 사사사. 저희 아. 지금 이제 조은 씨를 친구 이제 기영이 네, 결혼식에서 뵀다가 어서 그래서 인사를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좀 술 한잔 할 겸 촬영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오늘 또 자리가 또 마련되게 됐습니다. 이거 아. 가니까 한번 이게 고기가 굉장히 질이 좋아 보이는데 네 여기죠 행성 이게, 행성에서 온 한우 아, 이게 그 잡사장님께서 아. 직접 도축하시에요. 아직 술 한 잔 안 들어갔는데 아직 일단 제가 잡사장님 네. 또 방송을 봤기 때문에 네. 소맥 맛있게 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제가 한번 네. 타보겠습니다. 네. 저 시장도 소맥으로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정말 아우. 한 4년 전부터 형님을 봤었는데 네. 같이 지금 먹방하니까 너무 영광이 됩니다. 아, 자, 술 슬자 그 네. 알려주셨잖아요. 네. 술에 맞추고 너무 잘 배우지 않았나요? 아우. 아, 지금. 이 괜찮으십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저 따라하지 마세요. 예. 자, 여기 S 끝에 아니십니까? 네. S 끝에. 아, 딱 맞습니다. 이렇게 타면 되게 맛이 좋습니다. 어허. 자. 형 뭐. 또 우리 한잔. 아. 사사. 사사! 사사! 야!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30cm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 이 원샷 어떻게 하지? 나 원샷 할 수 있어. 대박. 끊어 먹잖아. 오! 야, 맞춰. 오버 한다 또. 알겠습니다. 자,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 아, 거의 될 뻔 했는데. 거의 될 뻔 했네. 와. 목청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네, 이렇게 했나요? 아니 이거는 약간 약쟁이들 약하고 조금 약간 형님 우롱한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형님이 그 모가지 아, 죄송합니다. 모가지 목을 흔드실 때 네.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그거의 피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아 뭐 이제 난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면은 이제 이 술 다 어디서 사라졌냐. 야. 이런 그렇죠. 네.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죠. 한 번씩 가끔씩 먹는데도 진짜 맛있다. 와. 부드럽고 괜찮죠? 와, 형 너무 맛있네. 아, 그래요? 이거 술 드시고 오셨어요? 아, 여기서 와 진짜 맛있다. 와 미쳤네요 진짜. 만족스럽다 해도 다행이네요. 아, 네. 너무 맛있습니다. 역시 횡성한 후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형 이빨. 아유. 따라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저때. 이번엔 살짝 세게 타겠습니다. 네, 식성이 네. 형님을 제가 좀 존경하는 식성이세요. 아이고. 왜냐면 후리 같은 경우는 네. 초딩인 맛이라 가지고 잘 못 먹거든요. 비린 거 이런 것들. 아. 혹시 뭐 회 같은 거 좀 저 통화로 말씀드렸는데 회는 그래도 조금씩 드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아 예예예 예. 있으면 먹습니다. 대충, 예. 여기 저희 장모님이 저기 숙성에 괜찮은 거 준비해 줬다 이따가 아. 숙성에 괜찮은 거 있으니까 네. 한번 거기 또 한잔 또 거기 또 정성이 들어 그렇죠. 네. 어머님이 네. 직접 딱 저희 장모님께서 맞아요. 직접 딱 썰어가지고 이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서서 목구멍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목 넘김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넘기지 않았다. 진짜 안 돼. 여러분.
형 먼저 됐... 아니 이거는 저기 영화 레옹에서 게리 올드먼이 약 빨고 하는 그런 거잖아 이거는. 이건 비염약밖에 안 됐어. 내가 이런 그림인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떤 네. 감정으로 하셨나요? 저 궁금했어요. 아 요거는 이제 네. 딱 처음에 딱 사라졌을 때 그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 처음에 원래 오리지널 버전 이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흔들지 않고 네.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예. 요거 한번 했더니 나중에 합림관 형님이 네. 그거 원래 자기 거 아니냐고 싸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야 돼 그거 따라한 거 아니냐고 아 그 오해를 또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또 맨 처음에 시작은 아 어떤 표정을 줘야 될까 내가 이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약간 반을 꺾으면서 해야 될게 앉아갖고 의자에 살짝 그렇지 또 맞죠. 또 다른 피셜은 네. 딱 소맥을 먹었는데 네. 소맥이 안 섞여서 네. 머리로 섞었다. 아, 이런 피셜도 네. 있잖아. 아, 또 재미난 또 댓글도 많이 또. 아, 저도 한번 풀어볼까요? 서서서. 자 우리 또 한 분씩 한번 딱 한번 해. 파도 한번 탈까요? 네 파도 한번 타죠. 알겠습니다. 아, 와. 항상 똑같이. 아, 이게 숙박이 돼가지고 계속 흔드네. 아, 저는 이제 한 번에 못 먹겠지.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둘, 셋. 아니, 나. 저기, 아니, 왜 이렇게. 저기, 요거, 맥주 좀 주세요. 네, 아니, 맥주 좀 주세요. 아니, 많이 부전해 주세요. 킥대학에서, 아, 예. 로니 앤 스티브라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했죠. 저도 거기서, 네. 나름 이제 먹방 유튜버 꿈나무를 좀. 했었거든요. 아. 제가 먹는 거를 보시면 주변에서 한테 네.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데 네. 형님한테 좀 이제 점수를 좀 받고 싶어요. 아, 그 어떻게 또 드시는 거를 한번 제가 한번 좀 직관을 한번.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고기는 일단 뭐랄까 상추보다는 깻잎을 선호하는 스타일. 아, 네. 마늘. 마늘. 저 많이 안 깨치면 그냥. 아, 살짝만. 네. 내가 영상을 봤었는데 저런 게 없었는데? 왜 이러는데? 보통 먹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네. 먹기 전에 아, 분명히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분명히 먹고 고개 흔드는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급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사실 그 빠졌었어요. 아 제가 뭐 개그맨 동료도 만나거나 술자리 가면은 죄송하지만은 너무 이게 재밌어서 맞아. 뭘 해도 그냥 계속 흔드는 걸 했었어요. 아. 오해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형이 네. 이제 머리를 흔드는 거는 네. 펜신 반, 우롱 반이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아... 이모야 앰뷸런스 좀 보내주세요. 잔좀 받으세요. 네 여기 저 잔좀 네, 잔좀 받으셔야죠. 소주 형 따라. 와... 어쨌든 그러면 형님이 좀 약간 맛있게 먹는 한 모습을 그쵸. 보여주시겠어요? 아, 맛있게 먹는 또 부담까지 질러 일단은 또. 이게 예. 아, 쌈을 쌀 때는 예. 일단 조금 예. 살짝 이제 좀 큼직하게 해서 두 개는 조금 예. 오, 다 사실이구나 예.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야. 매큼한 게 이제 맛있어요. 매큼하게 아. 쌈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예. 딱 한 세 개 정도 딱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와 여기 딱 싸서 이렇게 먹이면 돼. 네. 원래 고기 남이 먹은 고기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네. 야 이런 센스를 또 보이셨네요. 최고다. 최고였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눈 왜 이렇게 빨개지죠? 지금 매워가지고.
아, 괜히 또 근데 제가 좀 뭐 재밌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괜히 무례한 뭐 행동을 한 거 아닌지. 아, 아닙니다. 전혀. 아, 그래요? 네. 네.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 그래. 빈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맹이 없는 빈말. 네. 아시잖아요. 개그맨들은 이제 부모님 건드리는 거 빼고는 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죠. 형 부모님 건드려도 받아줍니다. 아, 멘탈이 진짜 엄청 어마어마. 부모님은 건드면 안 되지. 엄마 몇 킬로시지? 나이 제일급.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딱 이제 잡아버리죠. 선이 또 재밌는 또 적정한 선이 있네요. 또. 그죠, 그죠. 왜냐면 저 면상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활약을 또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랑 나름대로 그 내적 친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술은 적당히 이제 좀 끊어 드셔도 되고 저 술 절대 저 술을 권하지 않거든요. 술자리 항상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먹어야 되니까 우리 같이 또 하시죠. 아니 이거 안 먹으면 형님 기분 안 좋아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와. 아 솔직히 기분이 진짜입니다. 네. 평소에 혼자 드실 때도 이렇게 드세요? 그러진 않았는데 요새는 습관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혼자 먹다가 갑자기 흔들고 흔들고. 아, 그거 봐. 음악 틀어놓으시고 흔드신다고. 방송이 끝나고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남은 맥주를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따르고 약간 유튜브를 틀어놨어요. 네. 근데 그냥 또 보면서 먹으면 되는데 먹고 잘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더라고. 화면에. 사사. 네. 술 먹방한 사람들 좀 직업병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나는 이게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천천히 이제 드시면 되죠. 오, 시원하게 잘 드시네. 아. 두 번 괜찮죠, 형님? 네. 자, 좋은 시 가세요. 어, 저는 이제 못하겠네요. 천천히. 해보세요. 세 번 걸려주세요. 오! 어, 나쁘지 않네. 오, 형님. 한 줄기 쳐주세요.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지금. 형님, 지금. 아니, 이번 거 흔드는 건 약간 그, 저기, 인도 분들 이렇게 가서 빠이 흔드네. 그런 느낌으로. 아니, 자꾸 흔들 때마다 컨셉이 다르네. 자, 처음엔 약간 짜증났다가, 지금 보니까 살짝 빠져서 이제 형님이 흔들면은 저희를 따라하는 것 같아. 아니, 그 흔들 때마다 다 달라요, 느낌이. 네, 원조가 좀 달라지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등심 주셨으니까, 우리는, 생갈비. 야. 갈비도 맛있거든요. 야. 자, 이번에는, 갈비. 와. 생갈비. 형님 덕분에 횡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소랑 되게 친하진 않는데, 정말 맛있네요. 아, 그것도. 자. 언제 또 돼지 좋아하시면 좀 이따가 좀 돼지갈비도 혹시 그러면 맛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사사사 사사사 가겠습니다. 언제 먹었어요 이제? 고개 잠깐 들렸을 때 안 따라줬어요. 이야 저는 이제 두 번에 나눠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천천히 차분하게. 네네. 이 형 오늘 겁나 취할 것 같은데. 이제는 앞뒤로 가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뭐 아니 오랜만에 이거... 강적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전혀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전혀. 아 근데 형님이 계속 꿇고 계셔가지고 아니 이게 정말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예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형님이 워낙 또 잔뼈가 굵은 먹방 유튜버시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를 맡기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랬더니 다 태우셨죠. 자 여기 왜 자리가 이렇게 도망가기 불편하게 되어있냐? 저는 여기 도망가기 불편하게 되어있어. 그 저기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워가 네.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오늘 진짜 아니 되게 효자인데 큰 두려워하려고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자 지금 요거 밀봉이 이제 아예 되어있는 건데 네. 한번 냄새 한번 잠깐만. 초강숙 홍어. 네. 초강숙이요? 네, 초강숙이요. 아, 형님이 진짜 잔뼈가 굵은 유튜버라는 게 저도 느껴지고 지금 조언시켜서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형님이 이제 장모님께서 특별 숙성하신 회라고 하시고 네. 쌈 제일 밑에 넣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요거에 저 여기 날개 아니라 이 몸통 삶을 하니까 사실 이제 홍어인지 잘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얼핏 보면은 저기가 광어회 같기도 한데 요거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와 가보시죠.
오, 장모님께서 직접. 네, 저희 아, 이제 장모님이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요만큼이 굉장히 또 고가거든요. 그래서 좀 구하기 힘든 거 장모님이 좀 직접 좀 썰어가지고 주셨는데, 이거 아. 일단 요거 싸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약간 광어 같기도 하고, 네. 방어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어종이 아니에요. 저 해외에서 잡힌 좀 귀한 어종인데, 아. 네. 한국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레드피쉬라는 아. 레드피쉬라고 이제 부리는 이제 생선인데, 네네. 요거 이제 싸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또. 자, 아, 형님 또 이렇게 장모님께서 네. 주신 이제 회를 이거 진짜 또 아마도 진짜 이거 저도 사실 귀해가지고 잘 못 먹는 건데 오늘 좀 손님 진짜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네. 제가 맛있게 이게 사실 이제 고기도 저희가 많이 먹었으니까 플래시하게 저 회를 먹는 게 그렇죠. 좀 지금 딱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네. 외래 어종을 이렇게 네. 자, 한 대 드시고 네. 한 모금 하시고 한 모금 하시고 자 네. 네. 사사사사사사 아 쉽게 오는 거 같아. 먼저 먹어봐. 장모님께서 이렇게 또 네, 아 이제 네. 야 맛이 어때? 이게 네. 그 가자미과인 것 같아. 네, 네, 가자미 약간 좀 넓게 퍼진 가자미과 같은데 네. 네. 왜? 아 맛있어. 장모님이 그쵸? 장모님이 장모님께서 진짜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담그셨는지 아니 저기 역시 아니, 죄송해요. 이게 아니 이게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떤 뭐예요 형님 이거 뭐 이거 역시 저 회는 이제 저 손님들한테 홍어를 이제 대접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역시 아 야 형님 홍어 야 아무렇지도 않아 형님 한번 예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맛있는데 야, 그럼 얼마나 맛있냐, 이게. 자. 아. 잠깐만. 와. 야. 너 엄마, 남자야, 니가? 아. 자, 서. 처음엔 잘 몰라. 씹을수록 올라오거든. 아. 어. 아유, 맛있는 걸로 해. 와. 왜 그러지? 아, 맛이 깊나요? 네. 에, 깊죠. 야, 예. 깊은 맛 좋아하죠? 네. 와, 진짜. 왜 안 삼켜요? 입에 계속 있는데? 아우 삼켰다 어. 맨 어 어? 혹시나 오해하실까? 저희가 전라도 음식에 대한 그게 아니라 이제 안 먹어보던 걸 이제 저희나? 아니야 난 뭐 난 정말 맛있어요 야. 진심으로 그러면 네. 세 개 연속으로 아니 저를 먹어 그럼 생각보다 안 쓰는데 저는 너 왜 이렇게 약하냐 안 쎄? 야 입에 비늘 까졌나 이거? 야! 우와! 아 나 진짜 이게 딱 먹고 나서 내가 아까 먹었던 아까운 소들이 튀어나올까봐 그게 걱정했어 나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 초강 숙성까지 아 아니라. 형이 홍어를 먹어봤잖아 나는 홍어가 뭔... 난 태어났어 임마 두 번 먹어봤어 이 새끼 아 따가워 잠깐만 나도 나 모른다니까 남은 홍어를 좀 가져오셨습니다. 아, 이거.
빨리 찍기 없나 이거 코좀 이렇게 요거 하자. 어 눈이 좀 빨갛긴하다. 와. 아! 아 죄송합니다. 저 홍어 맛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건데 이거를. 와 이걸 또 눈 앞에서 또 보다니. 와. 괜찮으세요? 아 이게 매력에 빠지게 되면은 아 진짜 이거 없어서 못 먹는 건데 이 정도면 맛있는 편이에요? 어 굉장히 찰지고 맛있습니다. 이게 좀 세겠죠? 와 이거 좀 세겠다. 이게 어 생각보다 강숙인데 그렇게 좀 맛이 생각보다 막 많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뼈가 있네요 같이. 네 여기 안에 뼈. 이게 뼈가 단단한 뼈가 아니어가지고 뼈 있는 부분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죄송한데 저쪽으로는 좀 이거죠.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입이 맛있었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어 홍어다 하고 딱 이제 알고 먹으면 되는데 모르고 먹어서 모르고 먹어서 좀 그렇다. 모르고 먹어서 아니 왜 모르고 먹어서 괜찮은 오, 나 진짜 괜찮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 요거 이제 그 날개 그 가장자리 쪽인데 가장자리 쪽? 갑자기 눈빛이 우스해져주셨는데? 뭐 슬픈 생각이 갑자기 나죠. 자, 한자 사사사 하시죠. 오. 잠깐만, 밑장빙이냐? 야. 야, 이 새끼야! 아! 아!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아, 제가 못 먹은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홍어 병이. 못 먹은 거 어쩔 수가 없어. 야, 비싼 거를 그걸 뱉으면 어떡하냐, 형님. 아, 이빨에 꼈어. 큰일 났다. 서서서. 아, 이빨에 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못 먹어요. 코가 어디 있는? 코는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네. 코는 다음에 한번 사무실 제가. 아, 예, 좋습니다. 사무실로 호의 씨 있을 때 조선대 소고기 안 구워주시네. 소고기 아직 남아있거든요. 오늘 또 어떻게 어떠셨나요? 저는 네. 일단은 갑자기 화가 나는데 저기 나는 그래서 이제 형님이 뭘 잘 못 먹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뭐 파스타 이런 걸 싫어하실까요 혹시? 아유 저는 파스타도 평소에 잘 먹는데 피카츄 돈가스 이런 걸 싫어하는데 아유 피카츄 돈가스가 저 닭고기였다는 것도 알고 잘 먹습니다. 그럼 뭘 못 먹는 거 제가 못 먹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있어요? 알루미늄 하고요. 아, 예, 저 책상 다리 이런 거 자, 아, 예. 책상 다리 우라늄 이런 거 못 먹어요. 사람 그렇게 하면 못 드시고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저기 책상 다리 몰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절대 안 당할 거예요. 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한 4년 전부터 즐겨봤던 우리 작사 형님하고 합방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대한민국 대표 홍기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막상 먹어보니까 홍어가 되게 맛있고 또 매력 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저 이거 카메라 꺼지면은 또 진솔한 얘기 좀 나누면서 그렇죠. 네. 한 잔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조만간은 또 네.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아, 예. 예, 여기서 저희는 또 음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잡서와 면상들이었습니다. 야 다구리까지야 다구리. 아, 저 이렇게 힘을 너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 안녕.